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4절 위에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서로 반목하며 지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부드러운 어조와 간곡한 기도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도 바울의 이 간곡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것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서신에 보면 강한 어조로 꾸짖듯이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서신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드러운 어조로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투가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서신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제일로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 내 말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 달라는 부드럽지만 강한 권면의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을 씁니다. 남들 보기에 좋을 옷과 화장,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애쓰고 때론 누구의 것이 더 좋은지 은근히 키재기도 해봅니다. 시장적으로는 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마음,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군가의 사업이 잘되길 기도하고 입시에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면 더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먼저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처지가 남루하고 위태롭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약하고 중심이 없다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흔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분히 관념적인 단어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모호하기도 하고 분명 알고 있긴 한데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한번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거의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때 그 사랑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었죠.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당대의 사람들을 보면 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죄로부터 조건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율법적이거나 사회 통념에 거스르는 것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셨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저 사람들이 정죄, 편견, 차별에 고통받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신 일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는 아무 조건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선례를 따라 우리는 할례를 받았나 받지 않았냐, 교회 출석을 잘하냐 아니냐, 얼마나 열심을 내었냐 아니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따라해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조건을 달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 그 규칙들을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순간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이 아닌 반목과 편견, 차별로 이루어지는 반그리스도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대의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만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수많은 교회들이 비슷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 모임, 예배, 선교,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최우선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선교는 결국 방법론에만 치우쳐 서로의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겐 그보다 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랑의 길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줍잖은 지식을 따라 가는 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또 사랑받을 때 피어나는 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내려놓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 다 내려놓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에벤에셀 특별 저녁 기도회와 행복축제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